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추리사극 조선 명탐정 시리즈가 3년 만에 조선 명탐정 흑별개말 비밀로 돌아왔습니다. 2011년 시작해 8년의 세월로 쌓은 김명민 씨와 오달수 씨 콤비의 막강 호흡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완벽해졌다고 하는데요. 한국판 셜록 홈즈라 불리며 한국경 시리즈물의 시작을 알린 조선 명탐정의 세 번째 시리즈 조선 명탐정 흑별개말 비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영화는 미스터리한 살인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명탐정 김민과 파트너 서필이 다시 뭉치며 시작됩니다. 난 최고가 아니요. 최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돈 되는 탐정일이나 해요.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과학수사를 펼치는 명탐정 콤비. 헷갈리게 좀 하지 말고. 범인이 남긴 단서들로 다음 목표물을 찾아내기 시작하는데요. 아, 여기 뭐가 있다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 분명 흑별개가 있어. 하지만 이들 앞에 자꾸 의문의 여인이 등장하게 되고 그 여인 말이야. 뭔가 이상한 거 못 느꼈냐? 하긴 뭔가 좀 다르긴 달랐습니다. 이뻐. 확 물어버릴까? 명탐정 콤비는 여인과 함께 사건을 쫓게 됩니다. 나를 도와주면 개마 잡는 걸 도와주마. 그러나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 흑도포와 의문의 자객들이 세 사람의 수사를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과연 이들은 조선을 뒤흔드는 예고살인을 막을 수 있을까요? 시작해볼까? 세 번째 시리즈로 돌아온 조선 명탐정 흑별개말 비밀은 명탐정 김민과 서필의 최강 콤비 호흡이 돋보이는 코믹 수사극인데요. 충무로 연기의 신이라 불리는 배우 김명민 씨와 오달수 씨가 이번에도 역대급 연기 호흡을 펼친다고 합니다. 특히 김명민 씨는 평소에도 달수홀릭이라 말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잘 모르시겠지만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입니다. 그 영화계에서 오달수 씨한테 빠지면 약도 없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근데 또 이게 아무 남자한테는 주질 않아요. 마음을 줄듯줄듯 안 주거든요. 그래서 밀당의 천재. 다가가면 갈수록 밀어내는. 아~ 그래서 1탄 때 제가 형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네. 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거든요. 뭐 드라이브도 같이 하고. 아, 드라이브도 같이 네.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여자친구 처음에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극중 무엇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의 조력자 서필 역할을 맡은 배우 오달수 씨. 이전 시리즈에 비해 코미디와 감동이 조화를 이뤄 작품적으로 더 탄탄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코믹 연기의 대가인 그가 과연 어떤 감동을 전할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이게 탐정물이니까 뭐 당연히 좀 더 반전이나 이런 것들이 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역시나 그런 것도 셌고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슬프다 그럴까요? 내용이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조선 명탐정 시리즈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뭐니 해도 8년의 세월 동안 쌓아온 최고의 호흡인데요. 주인공 배우들은 물론 무술감독, 조명, 의상감독까지 대부분의 제작진들이 시리즈 전편까지 함께하며 이뤄낸 결과라고 합니다. 감독님과 배우들 또 스태프들의 그 끈끈한 화합, 네, 우정. 이제는 그 우정을 넘어서 거의 가족애가 느껴지는 그런 현장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현장에서 인상 쓰는 사람 없고 또 다른 현장에서 마음이 다쳐서 힐링하러 오는 그런 현장이 바로 저희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스태프들한테도 이 명탐정 현장이라는 이 분위기에 대한 소문이 되게 잦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현장에 들어갈 수 있냐? 네, 못 들어온다. 여기 이미 티오가 없다. 꽉 찼다. 그리고 감독님께서 워낙에 현장 운영을 너무나도 잘 하시다 보니까 그 어느 곳을 가시든지 그 스태프들과 함께 항상 움직이세요. 그래서 현장 분위기 메이커는 배우가 아니라 바로 감독님이시고 모든 배려와 모든 그런 계획들을 다 세우셔서 한치 오차도 없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게 다 감독님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원동력은 그 감독님을 선두로 진두지휘하시는 감독님을 선두로 해서 그 밑에 있는 이제 배우들과 스태프들의 그런 가족 같은 그런 가족의 그것이 바로
3탄까지 올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4탄, 5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네. 여기에 이번 시리즈를 통해 새롭게 조선 명탐정에 합류한 배우 김지원 씨. 극중 연쇄살인사건의 현장마다 나타나는 의문의 여인이자 괴력의 소유자로 열연을 펼쳤다고 하죠. 이제 월영이라는 인물은 기억을 잃고 나타난 묘령의 여인인데요. 이제 연쇄살인사건이 일어나면서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과 그 사건이 관련이 있는 듯해서 이 두 콤비와 함께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 풀어나가는, 네, 그런 인물입니다. 조선 명탐정을 통해 처음으로 사극 연기에 도전한 김지원 씨. 의상부터 말투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탄탄한 연기 내공으로 단아한 미모를 넘어서는 색다른 매력을 발산했다고 합니다. 특히 막강 콤비 김명민, 오달수 씨와 상상 이상의 케미를 만들어내며 극의 재미를 더한다고 하네요. 굉장히 따뜻한 현장이라는 거를 저도 촬영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늦게 합류를 했다 보니까 근데 이제 두 분과 감독님과 스태프분들은 이미 되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호흡을 맞춰오셨기 때문에 낯설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좀 했었는데 근데 너무 생각 이상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 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굉장히 잘 빨리 적응할 수 있는 현장이었던 것 같고요. 하나도 둘도 아닌 셋! 8년지기 김민, 서필 콤비의 기억을 잃고 깨어난 괴력의 여인까지! 역대 최강 콤비 궁합을 자랑하는 조선 명탐정 특별괴마의 비밀! 강력한 웃음과 진한 감동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만큼 바람만장했던 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웃을 일도 거의 없고 근데 이제 올해 2018년에는 조선명탐정을 시작으로 보시면서 많은 웃음 또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의무감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이제 명탐정에는 관객분들에게 꼭 명탐정을 꼭 보여드려야 되겠다. 설날에는 그 의무감 같은 게 생겨서 뭐 4탄, 5탄 계속 나갈 생각입니다. 액션, 코미디, 감동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춘 조선명탐정 흑별괴마의 비밀. 2018년 설 연휴 흥행강자로 돌아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최근 해외에서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가 연달아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먼저 떠나기 전 국가별 여행경보 단계를 미리 파악하는 것은 물론 치안 상황이 좋지 않은 외국에 나갔다면 우범지대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해 첫 황금 연휴가 될 설날 해외여행, 기본적인 사고방지 예방수칙과 꼼꼼한 여행 준비로 안전하고 즐겁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경제 매거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